오랜만에 괴짜 마법사 섬에 들어왔더니 또 새로운 재료가 나왔네? 이거 다리 아니야? 이상한 재료 같은데 이건 또 어디서 구하는 거람? 민트야, 특종이야, 특종! 경도야, 특종? 저기 사막에 미로 같은 게 생겼어. 미로가 너무 복잡해서 혼자 들어갔다가 한 시간 동안 고생만 하고 탈출도 못했어. 같이 가서 미로 깨보자. 미로? 그래, 같이 가보자. 거기에 새로운 재료가 있는 게 분명하겠군. 가자! 나 따라와. 알았어. 찾았다. 여기다. 수수께끼에 미로라고 적혀져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포션을 먹고 들어가면 죽는데. 아예 포션을 못 먹나 봐. 아, 여기가 미로구나. 와, 미로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깨보자. 그래.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또 이쪽이야, 일로 와. 그래. 일단 쭉 가보자. 어?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벽도 엄청 높아가지고 뭐 볼 수가 없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겠지? 그럴걸? 아, 이거 완전 운이잖아, 운. 아, 뭐야 도대체 이게. 사람이 있었네? 유비야, 왜 울고 있니? 아, 얘도 길을 찾다가 포기했나봐. 안돼. 너무 슬퍼 보여. 우리가 길 찾아가지고 이따 데리고 와줄게. 그래, 우리가 찾자.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깨? 여기. 으아, 뭐야 이거. 뭐야. 아니, 그 거미랑 유비가 있어. 유비가 잡혀먹은 거 아니야? 와, 유비야 빨리 도망쳐. 아, 이 뉴비가 잡혀서 방금 그 뉴비 친구가 울고 있나봐. 아, 그런 거였구나. 이거 거미줄 이거 밟고 못 가나? 일단 우리도 도망치자. 이 거미한테 잡아먹히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빨리 나가자.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가는 거지? 왔던 길로 일단 나가자. 격투야, 이거 꼼수 알아냈어. 어이? 스크롤 뒤로 하면 다 보여. 다 보인다고? 진작에 이렇게 할걸. 맵이 다 보이잖아. 이쪽인 것 같은데? 가보자. 일로 가보자. 왜 이거? 무서운 스포키라고 써져 있어. 유령?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 지금 잘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오. 다 왔다. 와, 저 거미 진짜 무서웠어. 여기 뭐가 있네? 여기에 새로운 재료. 이게 뭐야? 이거 옥수수 콘 아니야? 맛있겠다, 옥수수다. 근데 얘 다리가 있어서 징그러워서 못 먹겠는걸? 살아있는 옥수수인가? 일단 마을로 한번 돌아가 보자. 텔레포트. 옥수수야, 여기 들어가렴. 좋았어. 이 옥수수 재료로 한번 새로운 괴짜 물약을 또 만들어봐야지. 민트야. 경도야, 이걸로. 뭐야 이거? 이거 봐. 아니, 팔이 옥수수가 돼버렸어. 이거 옥수수 물약에서 나온 거야. 이걸로 한번 또 새로운 거 만들어보자. 이것만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신기하지. 나도 이거 쫄쫄쫄쫄쫄쫄. 팔에서 구수한 옥수수 냄새가 난다. 와! 팔 완전 길어졌어. 오늘의 재료는 맛있는 옥수수. 이 옥수수로 어떤 물약을 만들어볼까나. 왠지 으스스한 뇌랑 같이 넣고 싶어. 이거랑 뇌를 넣고 옥수수 플러스 뇌는 과연 어떤 물약이 나올까? 아까부터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계속 이 옥수수가 먹고 싶잖아. 이 옥수수를 넣고. 옛날에는 이 가죽을 삶아서 먹는다고도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넣어봐야지. 좋았어. 가죽 글러브랑 옥수수 넣은 거. 형도야. 민트야. 오늘은 우리 서로 그냥 마셔보자. 그래, 오늘 각자 마셔보자. 나는 여기 건투 글러브랑 옥수수 같이 넣었어. 이거 뭐야? 아니, 팝콘이 돼버렸네. 아니, 팝콘이 돼버렸어. 뚜시. 아, 때리지 마. 우리 물량 서로 바꿔먹어보자. 그래, 바꿔먹어보자. 내가 꺼내줄게. 아니, 그럼 팝콘 인간이 되겠는데? 난 여기다가 뇌랑 같이 섞었거든? 뇌를 섞었다고? 한번 먹어볼게. 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완전 커졌어. 난 팝콘이 더 커졌어, 주먹 팝콘이. 엄청 세지? 엄청 센데? 팝콘이 날뛰는군. 이게 뭐야? 내 몸이 팝콘처럼 변하고 게다가 팝콘 글러브까지. 이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먹히겠어. 빨리 다음 물약을 만들어봐야지. 옥수수랑 이번에는 샌드위치를 같이 넣으면 옥수수 샌드위치가 나오려나? 과연? 짠! 민트야!
아우 손이 왜 이렇게 무겁지?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팝콘을 또 처음 보네. 일단은 새로운 물약을 또 만들어보자. 옥수수를 넣고 그 다음 매운 칠리고추를 넣으면 엄청나게 맛있는 옥수수가 탄생하겠지? 우후 경두야 엄청 맛있는 물약 만들었어. 민트야 팝콘 엄청 무거워. 우리 영화관에 취직해도 될 것 같아. 무한 팝콘 또또커플이야. 팝콘 엄청 많아. 일단 이거 먹어봐. 어? 맛있는 칠리고추 넣은 옥수수야. 이건 뭐야?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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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야. 어?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옥수수 똥이야? 냄새. 경두야 그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어볼까? 칠리고추 넣었는데 아마 매워서 맛있을 거야. 오에이! 아니 뭐야? 뭐야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팝콘이 튀겨진다. 아태! 퐁! 아니 팝콘이 튀겨져서 하늘까지 날아갈 뻔했네. 물약 만드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엔 이 옥수수랑 강낭콩 재료를 넣어볼까? 민또는 콩 싫어하는데 몰래 넣어야겠다. 히히 모르겠지. 아우 나는 이거 팝콘 도대체 언제까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러다가 손이 끊어지겠어. 일단 옥수수를 넣고 이번엔 어떤 거 만들어보지? 말발굽 이거를 넣으면 오 합쳐지네? 아니 말발굽 냄새가 나는 옥수수라니. 경도야 민트야!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넣고? 토마토 주스 같아. 나 이거 먹어볼래. 그래 먹어봐. 경도야 너도 먹어봐. 내가 이거 엄청나게 맛있는 재료를 넣었어. 이거 색깔 보니까 말발굽 넣었네. 어떻게 알았어? 난 이제 물약 박사야. 한번 먼저 마셔봐. 과연 이거는 뭐가 될까?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옥수수 다리가 돼버렸어. 이거 신상 바지인가? 바지 같기도 하다. 뭐야 이거 사탕 같기도 하고. 나 이거 마셔볼게. 응? 몸이 뜨거워. 이거 뭐야? 으잉? 오, 이 바지 계속 보니까 엄청 귀여운데? 오호호호. 그 다음에는 또 물약을 만들어봐야지. 옥수수랑 그 다음에는 이 총을 넣어볼까? 이 총에서 옥수수 알이 나오는 건가? 되게 궁금한데? 오호호 민트야! 무거운 팝콘을 들고 있다가 진짜 팝콘처럼 터져버렸잖아. 일단은 아이고 이게 아니야. 옥수수를 아 이거 아니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 옥수수를 넣고 좋았어. 이건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다이너마이트. 오우 깜짝이야. 이걸 격도한테 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경도야 민트야! 오 이거 한번 또 나눠보자. 너 이거 색깔 보니까 폭탄 넣었구나. 아니 너 진짜 모르는 게 없구나. 이렇게 빨간색 나온 거 보니까 이 검정색은 이거 감도 안 잡히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일단 먼저 나 먹어볼까. 오 이거 뭐야 총이네. 빵이야. 잉?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 잠깐 희미하게 나간다. 때리면은 이렇게 옥수수 모양이 그만 때려. 알았어. 근데 내가 준 거 폭탄은 아무 일도 없었네. 한번 해볼까? 뭐가 있어? 뭐야 이거를? 응? 아! 응? 갑자기 내가 여기로 순간 이동됐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또 물약을 만들어봐야지. 옥수수를 넣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재료들을 넣어볼까? 새! 바로 너야. 너로 정했다. 이걸 넣어주면 또 물약 완성. 짜잔! 이 맛있는 옥수수가 다른 재료랑 섞이니까 엄청 무서운 물약으로 변하네. 이번에 또 뭘 만들지?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여기 있다. 호호. 아주 맛있는 이 꿀을 넣으면 꿀 옥수수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검정색이야 무섭게. 격격두야! 이태야! 나 이거 꿀이랑 옥수수 넣어서 꿀 옥수수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바뀌었어. 너 이거 말발굽 넣었지? 아니야 진짜 아닌데. 꿀 넣었으니까 황금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에? 아니 뭐야 허수아비가 돼버렸네? 오잉? 아니 격대 그거 먹어봐. 꿀꺽꿀꺽꿀꺽. 아니 내 잘생긴 얼굴은 어디 가고. 뭐야 이거 꿀 옥수수 머리다. 난 귀엽다. 절로 가. 여기 밭을 해치지 마. 여기 똥치 말 거야. 아니 피숑. 뭐야 이거는 옥수수다 옥수수. 피숑. 우리 여러분들 오늘 한번 미로가 나와가지고 미로 끝에 이렇게 맛있는 콘 옥수수 이거를 얻어봤어요.
옥수수 엄청 맛있겠다. 그니까 이거 재료가 근데 좀 징그러워. 다리가 달려가지고 그런지 엄청 징그러운데. 뭐야 이거? 허리 이렇게 막 날 따라와. 뭐야 이거? 옥수수에 이끌리는 벌인가봐. 엄청 맛있겠군. 이게 좀 징그럽긴 하지만 다양한 재료랑 또 섞으면은 신비한 물약을 만들 수 있으니까 또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맞아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 안녕.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